안녕하세요. 오늘은 건강에는 좋지만 샐러드 외엔 딱히 먹을 일이 없는 파프리카를 가지고 건강하고 맛있는 무침 반찬 레시피 알려드리겠습니다. 재료에 대한 내용은 아래 더보기를 참고하세요. 먼저 양파 2분의 1개를 준비해 사방 2.5cm 정도 크기로 나박하게 썰어주세요. 오늘 파프리카는 노란색, 빨간색 두 개를 준비했는데요. 파프리카는 깨끗이 씻은 다음 꼭지를 떼내고 씨와 테를 제거하여 양파와 비슷한 크기로 썰어주세요. 믹싱볼에 까나리 액젓 한 큰술 넣어주세요. 여기에 고춧가루 두 큰술, 다진 마늘 2분의 1 큰술, 깨가루 한 큰술, 깊은 단맛을 내줄 조청 한 큰술, 고추장 1.5 큰술 넣어 양념장 만들어주세요. 준비해둔 양파와 파프리카를 넣어 양념이 잘 배이게 무쳐서 파프리카 무침 완성합니다. 파프리카는 다양한 효능을 가진 컬러푸드로 알려져 있지만 한식에서는 색감이나 고명으로 요리에 이용하기도 합니다. 특별한 조리법이 많지 않은 파프리카를 매콤한 양념에 시원한 단맛을 느낄 수 있는 파프리카 무침 오늘 한번 만들어 보세요.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